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. 내가 해야 할 정치는 통합의 정치다. 김부겸의 정치 철학 때문에 김부겸의 상품성이 안 만들어진다면 어찌겠냐. 상품이 되기 위해 정치 철학을 바꿀 수도 갑자기 싸움꾼이 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러셨는데 말은 참 멋있어요. 이래가지고 이게 팔리겠습니까? 제가 아는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은 소신도 있고 판단도 분명한데 이걸 드러낼 때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한다 그럴까? 통합이죠.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우리끼리 찢어서 싸워서 어떡하냐 하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또 어지간해서 말을 맞춰서 함께 극복하자는 게 제 지금까지의 제 철학이죠. 그 어떨 때는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고 그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예, 예. 또 정신을 또 그걸 돌파하는 거니까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약속하신 겁니다. 네. 또 하나의 별명이 있잖아요. 겹치기의 달인.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네. 유세할 때 네네. 아파트 벽 보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네, 그렇습니다. 특히 대구는 더 그러셨죠. 그렇죠. 네. 그 아파트 창문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우리 유권자이고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진지해집니다. 정말 그 동네에 가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. 사실은 아파트 벽보다 네. 대구 가서 선거에서 하실 때 민주당 간판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? 마음의 벽도 막 느껴지지 않으셨어요? 그런 게 이제 답답하죠. 네.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맞는 선거란 말이죠. 우리 편이 아니다. 혹은 남의 식구다라는 게 그게 조금 강하게 표현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19 정말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? 하루에 확진자가 몇백 명이 나올 때 그 대구 경북이 자칫하면 정말 초토화 되겠더라고요. 그거를 정말 어떻게든 한번 극복해 보려고 제법 큰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. 한 이쪽 추경을. 네. 그래 갔는데도 이분들이 그게 국회의원이 뭐 자기 돈 가져온 게 아닌데 왜 그래 생색을 내냐고 이러시더라고요. 그만큼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. 그래서 참 좀 뭐 섭섭하긴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. 그러나 이제 그 몇 달 고생하고 난 뒤에 이제 대구는 일일 확진자가 안 나오는 날이 많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돼 가기 시작합니다. 요즘은 조금 제가 가면 그래도 어제는 격려하는 목소리도 내주셔요. 아, 선거 결과 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그래요? 그런 뭐 선거라는 게 항상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런데요. 예. 어떻게 보면 노무현 이후에 가장 노무현의 길을 걷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뭐 흉내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? 지역주의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걸 한번 깨보겠다. 예. 예. 현재로서는 노무현의 길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, 제가.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경남이라는 지역에 안 갇혔던 정치인으로 기억해요. 근데 우리 김부겸 후보는 대구 정서를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갇혔던 느낌이 좀 있어요. 예, 뭐 네.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우선 그분들하고 대화의 물꼬를 털 방법이요. 자부심을 느끼는 걸 내가 깡그리 부인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. 박정희의 공, 산업화에 대한 자부심, 이런 부분들을 깡그리 부정해서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종의 우열 한 셈인데 너무 거기 오래 있어서 많이 갇힌 게 아니냐. 안타까움의 표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겠죠. 그런 지적하시는 예, 분들은. 예, 그렇겠죠. 그분들. 근데 한번 시원한 말씀 하셨잖아요. 그 대선 때였습니까? 정신 차리세요. 막 그런. 언제까지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최소한 200도 안 되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갈 거예요? 정신 차려요.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? 정신 차립시다.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탄핵이라는 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너희들이 박근혜를 탄핵해놓고 여기 어떻게 와라고 비판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뭐 유세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고함을 질러댄다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막 어떨 때는 좀 억장이 무너진다 하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막 그냥 그때는 고함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. 그걸 뭐 늘 그래 했다가는 쫓겨나는 거고. 그때는 정말 조금 억울했어요. 안으려고 애쓰는 건 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막 이제는 큰 정치를 하셔야 될 분이라면 그때 맞을 때는 과감히 맞을 주는 게 맞다. 예, 저도 뭐 네. 그런 각오가 네. 있으니까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한 거고 네.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근에 이제 목소리에 조금 힘이 실리고 각이 잡힌다고 하시는 게 뭐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.